광불군 솔개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솔개님 팀만 오자마자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각까지 했는데 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목소리 아픈 목소리냐고요? 아니 아 이 튀긴 요리만 먹으면 사실 어제 치킨 졸라 맛있게 먹었는데 아우 이거 치킨만 먹으면 화장실이 졸라 왔다 갔다 하네. 왔고 와 그러냐고?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어제 치킨 맛있더라고. 국제 통닭 먹었는데 아 되게 맛있던데? 내가 좋아하는 시골식 튀김이었어요. 형 이제 기술스카 조만간 하겠네. 크크. 아 근데 기술스카 그거 몰라 아직. 일단 28일이라고 모순 박으셨는데 또 갑자기 사라지셨을 수도 있고. 황제 버스트 호프 언제 육성 끝나요? 그래야 기술 지원 들어가는데. 아 일단 버스트는 끝났습니다. 근데 호크는 좀 걸려. 그럼 마음에 준비해두세요. 11월 말에 하겠습니다. 뭘요? 뭣을? 저 또한 지원 사격을 약속합니다. 아 하지마. 치명타 이슈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해가 돼서 본인이 세팅을 짤 수 있으면 그때 가는 거야. 무시야. 제가 내일 바빠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냅니다. 아유 2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편분에게 캐릭 바꾸지 마십시오. 야 뭐야 오늘 기술스카야 돼? 이분 캐릭터 뭔데? 아니 근데 선생님도 1500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기술스카 링컨 줄 알았네. 아 그런가? 부캐인가? 우편 왔어. 잘 쓰세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채비금 만들어 놓을게 일단. 아 접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다 보냈다. 보석은 342 기준으로 맞춰놓은 거라 그대로 쓰셔도 될 듯. 332 안 하실 거면 좋됐다. 아싸 이다 좋됐다.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스카 오늘부터 들어갈게요. 전투 레벨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부터 이다본 캐는 신나워. 그 선생님 실례가 아니면은 지금 본인 계정도 지금 많이 안 돼 있던데 이거 저한테 왜요? 하다 보니까 강화에 돈 쓰는 게 싫어서요. 와우나 깨작하면서 주말에 숙제만 하려고요. 근데 님같이 게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그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원래 로스트아크는 딱 숙제하면서 모이는 걸로 강화 찌끔찍끔하고 원래 그런 건데 돈을 찍어버리면 끝이거든 이거는. 아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만큼 보여드릴게요. 자 지원 X 보면은 지금 현금으로 한 400 넘게 지원해 주셨거든요. 기술 스카 일리아칸 선언하겠습니다. 빠밤 가자! 저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접을 때 현금화하는 거 싫어해서 이다님한테. 아 모은 거야 저걸? 소중히 쓰겠습니다 선생님.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 다음부터 연습을 못했거든요. 네. 저걸 어떻게 모아요? 저거 과금한 건... 아 과금한 거야? 아 야 그러면은 수바 더 열심히 해야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머리는 민초로 가겠습니다. 곡성군 기술 수카 수카우터 수발란체. 아 뭐하지? 아 웃긴 게 좀 많네? 제 고향이 곡성입니다. 내가 수바 로스트아크 존내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로스트아크로 구독자 존내 늘려가지고 내가 곡성 군수님한테 홍보대사 표창장 한번 받아보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닉네임 다 곡성군으로 바꿀 거임. 곡성군 농폭 하겠습니다. 가자. 기술스카 떡상 예정입니다. 이거 안 한다? 인생 손해죠? 왜 밸런스 패치 때 본인 캐릭 너프너프에 민감하시죠? 상향될 캐릭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인벤에서 님 보고 똥캐 맛집이래. 똥캐 맛집이라뇨 수바. 이게 어딜 봐서 똥캐야. 똥은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게 똥인데 얘는 보기만 했을 때 혐오스럽지는 않아요. 뭐 그 정도도 아니야. 약간 뭐랄까 곤약? 332랑 42 기술 스카의 차이가 뭔가요? 일반 스킬, 드론 스킬, 합작 스킬이야? 기술 스카우터는 보통 카페 스킬을 채용하여 고점이 높은 대신 배터리 관리가 번거로운 332 세팅과 전술 사격 스킬을 채용하여 사이클 관리는 편하지만 홀딩 스킬이 있는 442 세팅이 있다. 고점은 무조건 332입니다. 고점은 332라고? 그럼 나 322로 갈게.
드디어 마지막 크리스탈 성장 패키지가 기다린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전압... 님들도 알다시피 제가 신규 캐릭 나오면 웬만하면 다 해보거든요. 유일하게 안 한 게 있어. 나 이거 안 샀어. 다 샀거든? 다 샀는데 이거 안 샀어. 이거 와 드디어 산다. 수바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냐 이거. 실링 패키지도 사죠. 아 맞다. 못 사. 못 사. 없어. 아 수바 님들은 또 왜 왔어요 여기를? 기술이야? 야 왜 닭 보찜을 하나씩 메고 왔냐? 야 드론의 진심을님 여기 기술자 론도 옆에서 봐. 야 딱 맞네 이거. 등에 보찜 하나씩 메가지고 여기 원전대 자원 교환 옆에 있으면 NPC네. 그렇지. 이 사람은 등에 인덕션을 메고 있냐? 4주년 무기라고요? 이게? 아 님들 주력 무기예요? 형 저거 발라리안 하나씩 들고 있는 거야. 형도 하나 사. 아 그러네. 야 쟤네 등에 전단 메고 있네. 수바 야 이거 봐. 흡연자들이네? 님들 혹시 던전 돌면서 님들 말고 기술 만난 적 있으세요? 길드에 기술 한 명 더 본 게 끝. 3개월 동안 한 번. 어제 딱 한 번. 난 없는데.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맞네요. 야 수바 이거 배터리 이펙트 실화냐 이거. 기동은 개좋네. 아니 수바 야 잠깐 방금 드론이 오줌 쌌는데? 얘는 그럼 주력이 뭐야? 어나이라고 버스트인가? 아 주력이 다라고요? 그럼 얘 팔멸할게요? 아 근데 옛날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에 무한아발 시절 그때가 고신속이었나요? 그때는 막 스킬 거의 피아노 수준이었거든? 근데 지금 내 세팅은 잠깐 이거 돌아보는데 띵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지성까지는 아닌 듯? 더군다나 단심 채용이라 연습 좀 해야겠는데 얘도? 윙 내부 하는 것 같다 내부 윙 아우 굿 뭐야 또 뭐가 좋네 왔네. 야 뭐냐 이거. 야야야 고 야 선생님 고만 보내도 돼. 야 무슨 너 경미장에서 털어버린 것 같은데? 제발 책 좀 써. 알았어. 야 우산 있는 사람님 교란님 우리 심심한 인간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스카우터 가짜 전환 무기 가져가. 아 전담 감사합니다. 자 일단 투포작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기술 스카분들 그 창고에 짬 처리 안 되는 저 있지 않나요? 가져야 되지 않나?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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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니 뭐야 이거. 잠깐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오 갑자기 사람 됐다? 뭔데 약간 좀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어떤 주인공 같지 않냐? 배터리 충전 스킬 중에 배터리 충전 특포 하나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약속한 추가 지원입니다. 야근이라 늦었네요. 아니 씨댕 쎄빠지게 야근까지 하면서 돈 벌고 와가지고 그 돈을 다 날 줘버리면 님은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감사합니다. 아 짝기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100만원 10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셨군요 선생님. 우리가 만들어갈 기술입니다. 수바 한 두 달 전부터 이러고 있었다니까. 고속 도박하다 유상 갈 거 예상하고 크기. 이래서 엄마가 공부 안 할 거면 기술 배우라고 한 거구나. 저발 안 써? 아 아드? 극치명인데도 아드가? 아 극치명해도 치명이 6킵밖에 안 돼? 그러면 아드 가야겠네. 그러면은 얘랑 얘랑 생각해서 돌을 깎는다고 치면은 아 86 일단 이거 킵. 97돌 트라이 트라이요? 97돌 깎을 돈이 있으면 보석이 나오냐. 보석이 나 어디 칠렙다리가. 목걸이 필요하면 줄까 형? 난 그대로 갈아탔는데. 아 강 준다고? 어 주면 땡큐. 야 이거 미쳤다. 근데 수바 악세 가격 이게 맞나. 플렉스 하겠습니다. 올품지 100 보셨죠? 여러분들 떡상하기 전에 진입하세요. 야 근데 한번 나는 주식 투자 느낌으로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진짜 악세가 싸도 적당히 싸야 되는데 이거 거의 악세 그냥 공짜 수준이거든? 아 폐원이 아깝긴 한데 여러분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낭만을 한번 쫓아보는 게 어떤가. 일단은 세팅 됐고 얘는 나중에 고대 세팅할 때도 쌀 것 같은데? 자 보석! 이 보석은 빼박 돌려야 되거든? 홍염일수록 기술은 신속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홍염을 좀 뽑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내가 그거 전문이긴 한데 딱 마침 구랩생이잖아.
50퐁이 332 극치가 스킬이 짱 맞게 돌아가기네요. 아 50퐁은 조금 과한데. 최소 9홍이요? 9홍가? 야 키우는 거 제대로 키울게요 그냥. 이 지랄한다 지랄을 해 그냥 아주 꼭 이럴 때만 그냥 구멸이지 그냥. 자 유산 엔딩. 야 얘 파괴가 뭐지? 뭐야 파괴 하나야? 웨반데? 아 파괴할 때는 유산으로 변신해야 돼요? 진짜 급할 땐 유산의 힘인가? 야 얘는 근데 쇠고 자식으로 떠나서 실행. 야 좀 이펙트 개선 좀 해봐라. 선생님 봐봐요. 건전지 하나 던진다 해. 호잇. 요게 이제 공증 베이비 드론이라는 스킬임. 보세요 오줌 쌈. 어너너너너너너너. 자 카펫. 요건 그나마 조금 드론 스킬 같다야. 요거랑 사실 우리가 기대한 기술 스카 스킬은 약간 이런 이펙트 아닌가? 요런 거 아니면 아까 버스트? 야 근데 드론 스킬 쓰고 그냥 드론이 나한테 오면 되지 않아? 왜 이거를 전 잘 모르겠는데 쉬프트로 위치 조정해서 때릴 수 있는 다이내믹한 전투 경험을 위한 거 아닐까요? 솔직히 그런 다이내믹한 전투 경험을 위한 거면은 드론 속도를 빠르게 해주던가. 드론이 기어다니는데 그거. 야, 드론 속도 봐 이거. 야 드론보다 내가 굴러가는 게 더 빠르다니까? 이거. 길이 안 써져서 딱 스킬 또는 액션. 아 나도 모르게 수바 변신했어. 진짜 급할 때는 유산의 힘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생님들 아브레슈드 1 4관문 갈 거고요. 내부는 제가 갈 거거든요. 가실 분 오세요. 자 일단 제 세팅은 투포작 완료됐고 구원 2셋의 나머지 선택입니다. 그리고 악세 세팅이랑 다 완벽하고요. 보석도 다 껴놨고요. 카드도 세구빗이에요. 제 세팅 보여줬습니다. 같이 가실 분 오시면 됩니다. 트리시온 그런 거 안 합니다. 자세가 있지. 로스타크 이제 5년차 방송이에요. 딱 봐도 딱이지. 아! 정보 기술은 기상기 써도 휘딜 때문에 무조건 프로필 찍기 맞는다. 그렇네. 제트키의 표면 이분이 활용하세요. 이거 활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작했는데. 우씨 제발! 아, 예! 아 내부 7줄 들어와서 잡으세요. 에너지 버스 다 안 끊기니 원래? 아니 방금 후딜 때문에 아 어떻게 안 됐어. 아 기동으로 끊어야 돼. 아 재밌는데 이게 생각보다 얘를 조금 무지성으로 써주면 좋을 듯? 뭐 한숨이 바로 터진다고? 아 존내 아파 나만 때려. 못했다. 야 이거 노말 이거 너프했나?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괜찮긴 한데 스카분들 계시죠? Q는 상시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W로 날렵함이 있으니까 이속을 띄워서 돌대 효과 풀로 받아야 되니까 기동사격을 갱신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야 이거 생각보다 머리 아프네. 이거 손에 좀 익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왜냐면은 스킬을 이렇게 갈기는 버릇이 있어. 일단 단심 관리하고 얘 갱신하는 것만 조금 고려해도 기본적인 딜은 나올 듯 한디? 감사합니다. 버스비 내고 간다. 지금 200만 골 여기서 안 쓰고 잘 버티면은 내 생각에는 이거 1580 가거든? 2주 부으면은? 근데 내가 2주 동안 저 200만원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공금 횡령이라니 이 중에 30몇만 골은 내 돈이야.
이거 꾸준히 키우겠습니다. 또 후크랑 블레랑 아르카나 키우는 거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냥 그런 식으로 키울게요. 이 골드는 웬만하면 안 손댈게.